엘사 둥지를 중심으로 뒤틀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사무소들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뒤틀림 처리는 물론 도서관에 관련한 일들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렇기에 우리 리우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부장님, 이번에 일과에서 뒤틀림 관련 자료를 하나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위해 너희를 부른 거니까.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 기록을 하는 건 둘 다 알고 있지? 예, 기록은 하되 그 내용은 M사 특이점인 월광석을 몸 가까이에 둔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무를 위해서라도 필수로 지니고 있어야 하니까 상관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가 보네요. 저희에게 공유하시는 걸 보면. 맞아, 영상을 보는데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우 일과는 오느나이 생포작전에 실패했다. 설마 전멸입니까? 아니, 놓친 거야. 하지만 일과, 그것도 샤오 부장님께서 놓치실 정도면 도시 악몽 정도가 아닐 겁니다. 혹시 등급이 오르기라도 했습니까?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자. 이 부분부터. 다들 정신 차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방금 오누나이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꼴로 더 날아다닐 순 없겠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 밀어붙이도록! 부장님, 옆에... 뭐? 불쌍해라. 고작 이런 애 하나 잡겠다고 리우 일과가 나설 정도라니. 네 내면에 흐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선율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푸른 잔향. 안녕, 오랜만이네. 그렇지? 인사가 여전히 호전적이야? 또 무슨 사건을 일으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얌전히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 가여운 친구를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상처투성이에 버림받고 이제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처리하려고 하잖아. 슬프네. 그저 울고 싶었을 뿐인데.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심정이야. 헛소리 집어치워! 넌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너 정도 되는 해결사면 굳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가짜는 짓을 벌이고 다닌다면 아무리 특색이라도 언젠가 처리하란 명령이 떨어질 거다. 부족함이 없다. 처리당한다.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전부는 아니지.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비어있어. 그 빈 공간은 쓸데없는 거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넓어져서 나를 조여와. 그래, 그 공간에만 있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야. 난 찾은 것 같거든. 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어. 하루빨리 그 빈 곳을 채워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네. 아, 내게는 있다고 했나? 소중한 사람. 입 놀리지 마. 그렇게 노려보면 농담도 못하겠어. 오늘은 서로 속 드러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 이 무서운 친구 좀 치워주지 않을래? 한 가지만 묻겠다. 대체 저런 괴물을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거지? 꽤 재미있는 질문을 하네.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데려가서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잖아.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흥미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아, 오스왈드? 지금은 시큼한 향이 나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더러운 악취를 풍길 수 있겠죠? 씻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여상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제가 깔끔히 단정해 주려고 했는데 저 해골 씨가 이상한 것으로 보내는 바람에... 뭐라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데려가든 말든 너희는 그만 아닌가? 내가 데려가면 이 둥지를 파괴하는 것도 멈추겠지. 결국 이 친구를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건 해결하는 셈이야. 아니, 뒤틀린 포획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네 녀석을 말려야겠군. 널린 게 괴물들인데 굳이 이 친구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길게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겨웠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오스왈드? 부탁할게. 이너씨, 칼날씨, 조각 내고 갈았던 저희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분명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겠어요. 젠장, 부장님 어떡합니까? 푸른 찬양. 우리 셋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플루토? 알겠습니다. 푸른 잔향.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런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이런 일을... 그건 아직 누구도 아는 바가 없어. 오직 푸른 잔향만이 알고 있지. 어쨌든 8시에 서커스 단원들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그 사이 푸른 잔향은 우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군. 따라서 다른 뒤틀린 표본 포획을 위해 며칠 더 임시본부에 머물다 온다고 한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야 할 일과가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어요, 부장님. 아니, 샤오라서 믿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 쪽 상황은 어떻지? 저희 이과도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협력사무소들을 포함해 도서관에 대해 조사 나간 이과 인원이 여러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아예 수학이 없는 것도 아니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사람은 공통으로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었어. 감정적 스트레스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몰린 자들이 뒤틀림을 발현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하지만 누가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전부 끝까지 참고 사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여기서부터는 내 추측인데, 어느 임계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싶어. 그 미묘한 선이 어디일지 무엇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면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낮추던가 개인의 임계선을 늘리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도시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 이 정도의 단서만으로는 완벽히 밝혀내는 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뭐,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해결사니까. 더 움직여봐야지. 이번 초대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 좀 더 힘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장님, 그건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 아, 혹시 만두 만들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아니지, 이건 샤오 말고는 모를 텐데. 아니요, 한 달 뒤에 있다는 결혼 1주년 기념일 준비 말이에요. 둥지 이주권을 선물로 드릴 거라면서요. 뭐? 그걸 어떻게... 그새 퍼지네. 부장님도 참, 그 철혈의 샤오 부장님이랑 어떤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실지 이과 안에서 자자 하잖아요. 우선 그 이야기는 일을 끝낸 뒤에. 네. 그리고 세실은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예,
감사합니다.